나랑 한 바퀴 둘러볼까?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곧 시나리오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컴신 컴백. 컴백은 아니고 방송상으로 컴신을 처음 하는 거지. 고아 안녕하세요. 왜 출첵 튀어요? 여긴 이나즈마인 것 같은데. 이나즈마인 것 같은데. 너희들이 있는 공간은 내가 추출한 기억을 기반으로 구축한 꿈이야. 기억을 확인하면 진실을 알게 되겠지만 기억 속에 잠재된 적의 영상이 튀어나올지도 몰라. 다들 조심해. 우와, 정말 현실 속에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따라오길 잘했네. 절 위에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지킬 만한 위인이 아니니까요. 일단 시작했으니 방랑자 우리는 되게 착한데.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저번에도 너 때문에 일이 중단됐다고. 그럼 고맙습니다. 방랑자, 이곳은 번개의 신이 스카라모슈를 안치한 차경의 저택이야. 이곳에 네 전생의 대부분 기억이 남아있지. 출생지로 봐도 될까?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그 이유는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발걸음 소리가 들리네요. 무너진 산속 뒤에 이렇게 큰 공간이 있었더니 설마 수정 골수팀이 남겨둔 건가? 아니야, 건물 상태가 양호하게 보존된 걸 보면 분명 일반인의 솜씨는 아니야. 어? 여기 왜 사람이 쓰러져 있지? 너는... 말은 할 수 있구나. 괜찮아? 다쳐서 이곳에 갇혔던 거야? 상처도 없고 귀해 보이는 옷을 입고 있는데 대체 누굴까? 이 남자의 이름은 카츠라기. 토라치오의 양자 미코시 나가마사의 부하야. 저 사람이 스카라무슈를 주워 타타라스나로 데리고 갔지. 그리고 그 일들이 벌어진 거구나. 수정되기 전에 기록에서 카츠라기는 결국 나가마사에게 살해당했어. 내가 나갈 수 있게 도와줄게. 우리 사람들이 바로 이 근처에 있거든. 조금만 더 버텨. 타타라스나 사건에서 니와는 폰타인 장인으로 위장한 도토레에게 살해당했고 가부키모노라고 불리던 스카라모슈도 행방불명됐지. 미코시 나가마사는 타타라스나의 이인자로서 반드시 사태의 책임을 져야 했어. 충심이 강한 카츠라기는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했고 미코시 나가마사는 어쩔 수 없이 태연님, 그를 고안녕하세요. 죽여서 타타라스나 사건을 마무리 지었지. 이번 마신 임무 끝나면은 바로 이제 카츠라기는 좋은 사람이었구나. 무인처럼 보이는데 아주 인자하게 생기셨네요. 그런데 왜 끝까지 행복하지 못했던 걸까요? 어떻게 가라는 얘기야? 아이고,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 아직 컴신이 익숙하지 않아. 나가마사님, 제가 무너진 산골 속에서 찾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호칭 정도는 있어야지. 밖에 있는 노동자들이 널 가부키모노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 가부키모노? 그렇게 불러도 좋아. 착한 방랑자. 카츠라기, 니원님께 보고 드려라. 우리에게 새로운 동료가 생겼다고 말이야. 저 어떻게 가라는 얘기야? 여기구나. 맞구나. 뭐지? 오, 함정이었어. 그렇다면 방랑자로 날아주면서 바람! 이렇게 먹어주면 되고 출첵 감사합니다. 화질에 적응이 안 될 겁니다. 컴신 컴신으로 지금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어? 왜 다시 돌아온 거지? 와, 여기가 바로 네가 태어난 곳이야? 진짜 멋지다. 근데 사람이 하나도 없네. 나도 너처럼 버림받아 이곳에서 살았어. 별로 좋은 곳은 아니야.
우리는 여기로 이사오지 않을 거야. 응. 우리 부모님은 검을 단조하던 사람이라고 들었어. 그런데 지금 고민 중이에요. 먹긴 모으긴 모았는데 아빠도 병으로 글쎄요? 쓰러지셨지. 타이나리급이라고 하면 굳이 뽑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요. 나처럼 지금. 이렇게 계속 기침하셨어. 얘기 들어보면 성능은 타이나리급이라고 하는데 나쁘지 않은 시기긴 한데 굳이 타이나리가 있는데 뽑아도 되나. 넌 그러면 안 돼. 나랑 했던 약속 지켜야지. 응. 우린 이제 가족이잖아. 아,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 아이한테는 이름이 없어. 리니를 하게 되면 조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 이 아이의 이름을 몰라. 아이의 아버지는 이름도 지어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나고 아이는 혼자 초가집에 남겨졌어. 지나가던 이웃이 아이를 발견하고 키웠지. 그러다 타타라스 나를 떠난 스카라무슈를 만났어. 스카라무슈도 이름이 없긴 마찬가지라서 두 사람은 함께 살기로 약속했지. 저 아이는 어떻게 됐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 어느 날 스카라무슈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지. 이런. 이봐, 왜 그래? 말 좀 해봐. 카부키모노. 가족처럼 지내기로 했잖아. 결국 너도 니와처럼 날 배신한 거구나. 야, 어떻게 저 죽음이 배신이라고 생각을 하지? 소리가 사라졌어요. 기억은 여기까지인가 보네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보자. 방랑자 댕착한데? 그리고 나도 방랑자지롱. 나도 방랑자지롱. 날아다니기지롱. 왜 내 길을 막는 거지? 막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걸세. 자네의 정체는 일종의 무기로 강철의 의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않아. 이대로 방황할 수도 있지. 날 네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거야? 문명에 대한 저항은 막을 올렸다네. 축제에 참석하여 우리의 일원이 되지 않겠는가? 속세를 내려보이시니. 뭐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추나의 방송을 생각해 환영합니다. 오늘은 원신 게임 하는 중입니다.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고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방해하지 마. 우리 집에 놀러 와. 그냥 떠버려. 전부 다 보인다고? 그런데 분노의 바람! 고개를 숙여라! 죽고 싶어 환장했군! 또 있어? 아, 또 있구나! 진짜 괜히 쳤네? 이제 시작이야! 기빠지 하지마! 속세를 내려볼지니! 도망칠 수 없을 거야. 이런 건 안 통해. 이제 시작이야. 기뻐하지 하지 마. 그런데 도망칠 수 없을 거야. 아, 헷갈려. 똑바로 서야 할 걸. 아직 멀었죠. 커져라. 아이고. 귀찮은 것. 고아 고아 고아. 이제 시작이야. 기뻐하지 하지 마. 자, 자, 자. 누룽지야, 올림플 고리! 끝! 에너지 일부러 채우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아, 스케톤 왕자가 인간들 때문에 타락했다? 아주 어두운 곳이네요. 이나즈마의 사항 공장이네. 기록이 수정되기 전에 여행자는 이곳에서 스카라무슈를 만났지. 기분 나쁘지만 아주 익숙한 느낌이야. 불쾌한 곳이었지. 왜지?
야, 저기 좀 봐봐. 자식년데? 시뇨라. 그래서 이 멍청이들과 낡아빠진 공장을 나한테 맡기겠다고? 왜 쓸데없이 부하를 깎아내리는 거야?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너 또한 계획을 실행하는 부품일 뿐이잖아. 아니면 이 일이 시면에서 싸우는 것만큼 가치 있어 보이지 않아서 그래? 아, 물론 도토리의 실험지가 되는 것보다는 재미있지는 않겠지. 말에 가시가 돋쳐 있군. 하지만 넌 혀로 이득을 본 적이 별로 없으니 다음 임무를 위해서라도 태도를 고치는 게 좋을 거야. 그쵸? 타이나이랑 똑같죠?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는 말해주지 않아도 알아. 그래도 한마디 충고하자면 자신을 무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날 걱정해주는 거야? 너희가 내 발목을 잡지 않길 바랄 뿐이야. 너랑 타르탈리아는 사람을 귀찮게 만드는 데 선수니까. 난 이 혼란스러운 나라에 불을 지피는 것뿐이야. 그리고 넌 여기서 버려진 물건이니까 이곳을 더 파괴하고 싶겠지? 기억나? 넌 이나즈마에서 수많은 장인들을 죽였잖아. 뇌전 오전의 후손들은 아주 고통스러워하겠지? 어머, 표정 좀 봐. 너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 불쌍한 혓바닥이나 잘 간수해도. 너무 공격적으로 굴지도 말고. 그럼 축하연에서 다시 보자. 머리 장식이 되고 불쌍한 혓바닥? 온몸이 불타는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됐어. 누군가 조만간 여기를 찾아올지도 모르겠네. 그럼 난 어떤 표정으로 맞이해야 할까? 음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 아직 남은 이야기가 더 있다는 말이지. 방랑자, 끝까지 버틸 수 있겠어? 네, 전 걱정하지 마세요. 왜 아무 말 없이 날 바라보기만 하는 건데? 좀 더 친근하게 굴 수 없는 거야? 네 기분을 띄워주는 건 내 의무가 아니야. 그리고 넌 이익과 결과만 따지는 사람이잖아. 많이 길을 잃은 인형이여. 네가 서열 6위에 오른 건 그저 인간보다 튼튼하기 때문이야. 으스르지 마. 너와 함께하는 건 뜨거운 화염을 가까이 하는 기분이군. 하지만 서로를 뜯기 전에 맡은 임무나 완수하는 게 좋을 거야. 죽고 싶어 환장했군. 끌었네, 끌었어. 이 아이들요. 올림플 고리. 나쁜 인간들. 나쁜 인간들. 감히 나를 또 배신해? 감히. 똑바로 서야 할 것. 내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나 보자. 그런가? 강낭자 저기 그 성우분은 굉장히 잘한다. 파 현자 나피스는 이번 계획 참여를 거부하였으므로 제가 나피스를 대신해 이번 실험에 참여할 것입니다. 자구마가 누구예요? 환영합니다. 협업이 잘 됐으면 야, 좋겠군요. 우인다는 진짜 쓰레기구나. 언제 시작하는 거지? 우인단 11이었던 애는 그래도 신이 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걱정해가지고 막 생체 배려 같은 거 많이 있는데 오랜 시간이 티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쓰레기가 되네. 우인단. 그리고 일단 연결에 성공하면 이자의 육체는 기체와 완전히 연동되어 따로 움직일 수 없겠지. 그래요? 그런 일은 이미 많이 겪어봤어. 안 그래 도토레? 넌 내가 본 것 중 가장 튼튼한 실험품이야. 네 덕분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 하지만 너는 명령에 따라 심연 속에 남는 바람에 만날 기회가 줄어들었어. 요즘 지식의 순도를 높이기 어려워졌단 말이지. 거칠에는 집어치워.
네가 미친 방랑자 이 스타일이 더 멋진데?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걱정하는 거야? 있나? 나와 대화할 때는 공손한 말투를 사용하는 게 좋을 거야. 스카라무시오, 넌 아주 튼튼하고 쓸만한 실험품이지만 불멸은 아니니까. 또 도토레다. 정말 기분 나쁜 장면이야. 샤루장 곤방와 견목이 떼고 다샵다리가 뜨고 아주 강렬한 사악한 기운이 느껴져요. 저 녀석을 보면 불편해지는 게 당연해. 나도 그런걸. 계속 앞으로 나아가보자. 전투가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전투가 뭐 잠깐 있다 없다 하니까. 신이시여, 당신은 저를 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모습도 너로 받아들인다면 악이지. 당신은 인간과 인형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넌 전생 또는 내생의 자신과 네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니? 없다면 인간과 인형의 차이점은 과연 뭘까? 세상에 희로애락 생로병사와 애증을 겪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야. 과거의 일은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짊어야 할 죄업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 저에게 쏟아지는 질타와 제재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전부 제가 자초한 일이니까요. 근데 되게 착한데, 방랑자? 이 기억을 저한테 넘겨주시겠습니까? 뭐? 그럼 넌 지금의 신분을 잃게 되잖아. 전 줄곧 인간은 이 세상의 규칙에 따라 태어난 과거 경험의 집합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비록 전 인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긴 했지만 역시 규칙을 지켜야겠죠. 기억을 돌려받으면 다시 전생으로 돌아갈 거야. 배신해. 네가 버린 감정들도 전부 다시 돌아오겠지. 죽었는데 그걸 배신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그렇지. 정말 괜찮겠어? 저는 늘 가슴 속에 구멍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창조자는 하긴 근데 배신해서 배신당했으면은 죽음도 배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당신들을 만나고 난 뒤에야 알았습니다. 사라진 이 죄업이야말로 내가 진짜 내가 될 수 있는 계기라는 걸 말이죠. 전 태생적으로 남들보다 쉽게 갈망을 느껴서 수행자가 되었음에도 해탈하지 못했죠. 지금 보니 그건 바로 제 자신이 불러온 저주인가 봅니다. 라이덴 슈군한테 버림받고 인간에게 배신당하고 친구가 죽었는데 부탁드립니다. 숙명을 바꿔야 할 의미를 저에게 부여해주시고 방랑 생활을 끝내게 해주세요. 알겠어. 네가 결심했으니 전부 돌려줄게. 이제 나쁘게 변하는 거 아니야? 전부 돌려받고 나쁘게 변하는 거 아니야? 선택을 했으니 잘 받으렴. 그를 자유롭게 해줘. 인형? 인형이 왜 여기 있지? 이건... 난 너도 인간이라고 생각해. 다들 마침 여기 계셨군요. 좋은 검이군요. 나가마사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이건... 네... 괜찮을까?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가치 없는 물건은
남겨지지 않아. 그러니 더더욱 여기서 끝날 수 없어. 멋있다. 다시 나빠지는 건가? 죽어라. 뭐야, 나빠졌잖아. 정말 불쾌한 거야. 기억을 전부 회복한 거야? 정말 봐. 내려. 걸려졌구나. 죽고 싶어 환장해. 랑자 대 랑자. 따라오라고 한 적 없다. 설 자리는 없다. 속세를 내려볼 테니. 걸레 같구나. 분노의 바람. 거의 끝에 가서 간지 있게 써야지. 끝자리 간지로 써야지. 하천구. 간지 포인트. 아니야, 아니 이게 풀영샷으로 안 나와. 잠깐, 아 진짜. 네, 재밌어요. 어리석은 것, 내 시야에서 꺼져라. 아, 사라졌다. 우리가 이긴 거야? 그걸 굳이 물어봐야 해? 내가 졌단 것에 진리가 없잖아. 아니, 착한 랑자 돌려내. 다시 오만해졌구나. 확실히 자아를 찾은 모양이네. 아, 착한 랑자 돌려내. 그나저나 저 안에 든 것도 너잖아. 뭘 우쭐대는 거야. 미안, 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한테도 가차 없어서. 하, 뭐야 그 말투는. 날 걱정해주는 거야? 아, 그 착한 랑자가 더 좋았는데. 걱정하지 마. 설령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해도 적어도 네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기억주입은 성공적이야. 이 꿈도 자기 성향을 다했어.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아, 나는 뭐라고? 나는 자아가 아니다? 뭔 소리야. 끝났는데 보물상자 안 줘? 보물상자 줘. 아니, 보물상자가 원래 있지 않나? 끝나면 이거 나가기 전에 보물상자 있지 않나? 보물상자가 왜 없어? 잠깐만. 보물상자. 예, 이제 스멜이 끝났어요. 아니, 보물상자, 어디. 안 줘요? 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연출에 비해 보물상자를 안 주는구만. 돌아온 걸 환영해. 여행자 페이몬, 스카라무슈. 호텔 가자. 아주 긴 여행을 한 것 같은 기분이야. 힘들어 죽겠네. 설마 스카라무슈라는 이름이 싫은 거야? 아니, 그냥 이름을 바꿀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토레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게 된 이상 그 자식과 관련된 호칭을 계속 쓸 수는 없잖아. 이제 방랑자겠지. 보인다는 돌아갈 생각도 성이 없고, 방 이름이 랑자. 이번 방랑자 사태의 좋다. 여파로 방치야 너는 누군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빨갛게 앵고스나리의 김내입니다. 유튜브 다보실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작은 쿠사나리 화신, 네 말대로 헛수고처럼 보이는 일에도 의미는 있었어. 우와. 적어도 꽤 많은 사람들이 내 존재를 잊어버렸으니까.
설마. 그들이 널 잊었다고 그러면 나한테 이용 당하는 거잖아. 일어났던 일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고아 안녕하세요. 당연하지. 그리고 이것만큼은 명심해. 네가 모든 힘을 다 썼음에도 핵심 목적은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야. 세계와 과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네가 바라는 답은 극단적인 파멸이지. 하지만 그 본질은 허망에 불과해. 스카라무시란 존재가 사라진다고 해도 방랑자 스카라무시 의장 갖고 싶어. 네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아. 방랑자 스타일보다 스카라무시 스타일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 색깔로. 참 웃기네. 겨우 이런 결과를 위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후회되진 않아?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해도 난 단 한 번도 내 선택에 후회했던 적은 없어. 작은 구사나리와 신 세계수 안에 들어있던 정보는 네가 일부러 남겨둔 거지. 네가 자연스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려고 아주 신경 많이 썼다고. 왜 이렇게까지 신경 써준 거지? 나리 이혹이랑 중2병이랑 뭐가 다른데 똑같은 거야? 이가 들어가잖아. 솔직하게 말할게. 네 과거의 경력 때문에 넌 우리 수메르에 도움이 되는 개체로 거듭났어. 널 끌어들이는 건 확실히 계획의 일부였지. 야, 나이다 머리가 좋은데. 하지만 그 전에 너에게 과거의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어. 단순히 널 이용하기만 한다면 도토레와 다를 게 없잖아. 똑똑하군. 지혜의 신으로서 갖춰야 할 미덕이지.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다는 건 곧 가치가 있다는 걸 의미하지. 비록 죄인이 되었지만 다시 이용 가치가 생겼네. 아 참, 하마터면 깜빡할 뻔했네. 너희들은 정의의 편이었지? 나와 다르게 방랑자, 말이야. 야, 괜찮은데? 미안하지만 난 사고방식 자체가 너희와 달라. 하지만 너의 계획에 당했다고 생각하진 않겠어. 네가 가진 지혜라면 더 좋은 조수를 찾을 수 있었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니 다행이야. 여행자, 앞으로 난 계속 세계수 속의 숨은 비밀을 연구할 거야. 세계수에 기록된 네 가족의 여정을 포함해서 그 전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알고 싶거든. 응? 여행자 고스나리, 왜? 왜? 왜 내가 세계수의 정보 흐름에 뛰어들었다는 걸 알자 이나즈마로 간 거야? 네가 뭘 바꿨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들의 바뀐 운명에 대해 알게 된 거구나. 어쨌든 네가 날 도와준 건 사실이니까 이 은혜는 최선을 다해 갚을게. 내가 보답을 강요하는 것처럼 말하지 마. 각 개체 사이에는 빌리고 갚는 관계밖에 없으니까 우리 사이는 언젠간 청산될 거야. 신경 쓰지 마. 나리 이유기가 너. 인간 관계란 원래대로 펼칠 수 있는 백지장 같은 게 아니야. 이 방랑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욕 먹어요. 물방울처럼 증발하지 않아.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하잖아. 진정한 청산은 없지. 만회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엔 감정이라는 게 있는 거야. 네가 느끼는 감정은 모두 참된 것이고 네가 빚진 건 영원히 갚을 수 없지. 인간이란 균열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야. 인간이 될지는 네가 선택해. 인형이 좋잖아. 인형이면 평생 살 수 있잖아. 심장이 없는 인간은 없지. 안 그래? 그리고 인간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진작 버렸어. 뭐야, 넌 그 심장이 없어도 세계는 뭐죠? 고통을 이해하고 있지. 너는 그저 자신의 감정을 닫아버린 것뿐이야. 과거는 바뀌지 않지만 계속 미래를 향해 가다 보면 과거는 네 삶에 있어서 짧은 한순간에 불과하게 될 거야. 아니요, 맞아요. 여기요, 어떻게 쓸 여기, 건지 여기, 이미 정한 모양이네. 여기 있잖아요. 네. 여러 사건이 뒤엇어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네. 여하튼 넌 나이다를 따라야 해. 안 그러면 우리가 널 위해 노력한 보람이 없잖아. 그럼 난 어둠 속의 조력자로서 너희들과 함께할게. 야, 멋있다. 우리 제안을 받아줘서 고마워. 축하의 의미로 자신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는 게 그래, 어때? 이름을 지어. 얼른 시작하자. 나도 너한테 우스꽝스러운 별명을 지어주고 그래. 싶다고. 왜지? 너는 이제 페이몬 페이몬 2호다. 아직도 네가 싫으니까.
그럼 앞으로 자주 보지 않는 게 좋겠네. 이름은 인간이 받는 첫 선물이다. 비록 네가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다 알아. 이번에 여행자와 페이몬이 큰 도움을 줬잖아. 그래. 어떤 이름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면 두 사람... 안 돼! 난 별명밖에 지을 줄 모른단 말이야. 좋아. 제대로 된 이름은... 나에게 맡겨! 여행자! 너한테 맡길게. 나한테 맡겨. 적을 수 있는 건가? 생각 다 끝났어? 아니 잠깐 내가 생각... 이름 변경... 아니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일부 이름은 이름 변경 사용했습니다. 이름을 변경... 시대입니다. 이름 변경할 게 제일 아 지금 사무전 내용 게재, 여행자 또는 어떤 그룹에 대한 비방 홍보 모욕적 내용 게재, 기타 한 기회 아까 유변 설마 나리 2호가 이거 신고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아 진짜요? 아 고시나리 2호기? 아니 뭔가 좀 새로운 게 필요해. 나리 2호기 아니야. 아 뭔가 자극적인 게 없어. 아 젠장 방랑자에게 새 이름 지어주기. 타시나리라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고바시브 어때? 변나테리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이 만족하실만한 여러분이 만족하실만한 네이밍 센스라고 생각 예 대찌 공주 대찌 공주 어떻습니까? 엄지 공주 어떻습니까? 네 여덟 글자 되는 것 같은데? 뭐하지? 고스나라 엄지공주 좋다 이거 좋다! 고스나라 엄지공주 아 그래요? 그러면은 고스나라 뭐가 좋을까? 아 진짜 이 이름으로 오늘 2시간 다 가겠구만. 안 돼요. 그 엄지공주님, 엄지님 갑자기 오시면서 왜 방랑자 이름이 이렇죠? 하면서 저한테 엄청나게 할 거라고. 자, 뭘로 할까요? 이름을 불러서 이름 입력. 근데 이름이 아 최대 글자 수 스카라무슈. 스카라무슈. 스카라무슈를 버린 사람한테 스카라무슈라고 지음 지어주기. 아, 스카라무슈는 안 돼요? 아, 진짜요? 한번 해볼까? 스카라무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런 이름은 필요 없어. 알겠어. 아, 못 짓게 하네. 생각 다 끝났어? 못 짓게 하네. 그러네. 아이, 뭘로 하지? 나와라. 나와라. 스카라무슈. 아이고. 나와라. 스카라무슈. 고바시브가 짱인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고바시브 이상하잖아. 고바시브 이상하잖아. 내가 고스난인데 비상식. 비장식녀 대박인데? 회색 아기 고양이 아 진짜요? 비장식녀 와 이거 뭘로 정해야 돼?
여러분의 네이밍 센스를 사람도 아니야. 맞네. 아,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 엄지님한테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는 안 되구나. 알림, 구독, 좋아요, 알림 어때? 저의 엄청난 샤심이 들어간 이름. 네. 아, 뭘로 하지? 아, 진짜. 아니, 그건 안 되고. 아, 내가 니 앱이다. 아, 이것도 아닌데 재미가 없는데? 네. 고시나리. 내가 이건 내 이름이니까 안 되잖아. 아, 이거 이름 때문에. 국궁이는 엄마가 두 명.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뭘로 할까? 아, 자기 이름 가능해요. 자기 이름 방랑자. 근데 이건 너무 개성이 없잖아요. 방랑자랑 방랑자. 아니, 이건 또 아니고. 아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제 바꿀 수 있으니까. 아, 젠자. 하자고. 이거 될까? 안 돼요. 이거 안 돼. 봐봐. 이거 되지 않아. 이건 안 돼. 봐봐. 고바스로 반나트리가 된다고? 얘가 이 이름을 좋아하겠어요? 응. 이 이름 마음에 드네. 라고 얘기할 거냐고, 얘가. 이럴 줄 안 되면 한 번 해보죠, 뭐. 마음에 드는군. 어, 뭐야. 기록 안 되는구나. 알겠어. 생각 다 끝. 안 되네. 일곱 글자밖에 안 되네. 아, 네.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이밍. 설마 화난 따돌이. 아니요, 저기 여덟 글자였는데 한 글자가 지워져가지고 일곱 글자밖에 안 되죠. 아, 너무 개성이 없는데 고바스. 전 금쪽이가 아니에요. 렌이라니, 렌? 미네, 렌을 하라고요, 지금? 이걸 하라고, 내가 지금? 이걸 하라고? 아, 삐음니, 안녕하세요. 여기서도 렌을 지어주자는 얘기야, 지금? 여러분들 미쳤어요? 네. 오늘 구구덕 하죠. 구구덕은 이번 주 안에 할게요, 네. 렌, 이것만. 아니, 뭔 소리야, 이거? 야, 이거 된다고 하겠어? 내 남자친구 하는 사람 됐는데. 렌이라니. 정했어? 그래, 일단은 어차피 바꿀 수 있으니까. 네 말대로 할게. 방랑자 이름이 이제 렌이 되는 건 아니겠지? 이제 너한테도 이름이 생겼네. 별명은? 생각 다 했어? 렌으로 나오네? 아, 진짜. 렌이 되잖아. 그럼 천천히 생각해봐. 별명이 생각나기 전까지는 서로 보지 않는 걸로 하자. 날 불행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나 진짜. 와, 여기서도 심지어 이름도 노란색이잖아. 아, 진짜. 적어도 도토리는 대가를 치러야겠지. 입장이 달라졌으니 네 미래도 변할 거랍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 로미오예요? 지금은 진짜요? 아니야. 넌 스스로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아, 진짜요? 아, 렌이야. 그리고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어. 아직도 이나즈마에는 뇌전 오전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 그 중에 나와 뇌전 오전의 관계를 아는
아니, 알아야 할 사람들이 있지. 난 한동안 수메르를 떠나지 않을 거니까 네가 이나즈마에서 그들을 만난다면 알려줘. 아, 진짜? 내가 바로 뇌전오전을 몰락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을. 이 사실은 세상에서 지워졌지만 그 사람들도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 그래, 그게 바로 네 선택이구나. 노란 머리 누구 뭐? 있더라? 하지만... 또 조합을 노란 머리로 찍지 말고요. 네. 상관없어. 그들이 원한다면 칼로 내 가슴을 찌르라지. 아니, 애초에 그렇게 돼야 했을지도. 대답이 시원한 걸? 좋아. 그럼 대화는 여기까지 하자. 아, 또 레니야. 만나자. 현명한 아, 신이여. 그리고 아! 여왕자와 페이몬. 그냥 아까 고박 쓰고 할 거 그냥. 아. 최근에 일어난 일들은 그에게 누구예요? 있어서 렌 먼저 일생을 한번 경험한 것과 다름없어. 렌 마음을 누구야? 추스를 시간이 필요할 거야. 렌 누구야? 하긴 태원님이잖아. 예전 그대로인 것 같지만 말투가 많이 좋아졌어. 에이, 이제 우리 밥 먹을 수 있는 거지?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두 사람 다 수고했어. 좋은 곳에서 푹 쉬어. 끝. 나중에 바꾸면 되지. 설마 금연은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까 파티창에서도 금연은 렌으로 바뀌는 거야? 방랑자가 아니고? 정했어요. 미코신 나가마사의 시점으로 소설을 마무리 짓는 게 좋겠어요. 아, 머리야. 즉, 이야기 속의 다른 인물들은 전부 퇴장했다는 건가요? 아, 이렇게 고바시보가 났는데. 아. 네. 미코신 나가마사는 렌... 천수를 누렸다고 하니 아, 소설의 마지막을 서술하기에 아주 적합한 화자인 것 같아요. 주요 딜러를 지금 방랑자로 했었는데 타이나이로 바꿔야겠어. 괴이한 분위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노란 머리 그 사건은 파티 노란 머리 없어요. 먹구름처럼 노란 머리 누가 있지? 미코시 나가마사를 여행자도 괴롭혔다. 노란 머리잖아. 노인이 된 그는 어느 날 꿈을 꾸었다. 타타라 나가마사라는 명검이 완성되던 밤 다같이 환호하고 그림을 그리며 춤을 추고 술을 마시는 진짜... 꿈이었다. 모든 기쁨은 용광로 속에 녹아 붉은 구름이 되어 미코신 나가마사가 마지막으로 본 아침 해를 감싸 안았다. 인생의 길은 아득히 멀어서 거리려다 말을 잊어버렸구나. 어, 아직 안 끝났네. 아, 이거 아직도 헷갈려. 컴신은 아직도 헷갈려. 잠깐만, 나 다 파티창이 되게 궁금해. 설마 진짜? 와, 진짜네? 내로는 있네? 와! 와, 미치겠다. 이제 숨 돌아가는 줄 알았네. 야, 이거 렌 누구야? 이거 진짜 와. 와. 와, 진짜 잔인한 사람들. 잔인한 사람들 같은 이냐고. 와, 렌으로 바뀌었어. 와. 와, 파티창도 렌이야. 렌 죽어라! 어, 안 죽어. 렌도 안 죽어 이제. 아, 렌이 안 죽네 잘. 올림프의 고리. 렌으로 바꾸고 나서부터 떨어져 잘 죽지 않는 몸이 됐네. 야, 렌 죽어라 했는데 안 죽어. 뭔 소리예요? 이름이 렌으로 했을 때 이미 저한 천적이 됐어요. 긴장이 오케이. 풀리니까 갑자기 이제부터는... 배가 고프네. 오, 예? 어? 저 병은... 방을 청소하다 깨트린 건가? 그런데 누가 방 청소를 했다는 말은 없었는데? 지가 깨트린... 혼란스러워 보이네. 누구야? 네 고민을 이해해. 그걸 알면 누구나 머리가 아플 거야. 아, 누군가 우리 귓가에서 속삭이고 있어.
아쉽지만 티바트의 운명은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신이라면 조금의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녀회도 있구나. 신이 아닌 존재라면 마녀회는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작은 동물이 나무에 부딪힌다면 방랑자가 이름이 렌으로 바뀌었을 때부터 방랑자도 적이기 때문에 위치가 바뀌진 않지. 네. 운명도 마찬가지야. 마치 저 병처럼 말이야. 그럼 용병이란 뜻이네. 어떤 때는 우인단의 국구, 어떤 때는 정의의 국구 이런 거잖아. 안 그래? 넌 누구야?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지? 아. 역사는 쉽게 바뀌지 않지만 아, 진짜. 인간의 회원님, 마음은 바꿀 회원님, 수 있지. 방송 와가지고 자신의 눈을 믿으렴. 아니 그렇게 좋은 이름이 많았는데 왜 렌이라고 이름을 얘기했어요? 얘기해봐요, 회원님. 지금 렌이라고 지는 거 보고 아 오늘 임무 완수했다 가지고 지금 나가신 거 아니죠 지금? 네. 목소리가 사라졌잖아. 아까 그 사람 도대체 누구야?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이상한 좋아하실 것 같긴 말이나 늘어놓고. 아 네네네 뭐 끝나고 나서 들어오세요. 네. 자기 아이디를 적어주세요. 제가 웬만하면은 그 포인트 치실 때 자기 아이디를 좀 적어주세요. 아직도 바닥에 있네. 그리고 제 원컴이어가지고 왠지 찝찝할 것 같단 말이야. 컴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투표라든가 이런 걸 못해요. 네. 페이몬 아 오케이 오케이. 끝났다. 드디어 갑시다. 리무르님이 누구예요? 누구세요? 아 잠깐만 일단 세 명 이미 썼기 때문에 신사 먼저 들어오세요. 용용이님이 제발 누구 아이디를 먼저 얘기해줘요. 예 들고 싶은 마음 이해하지만 아이디랑 일치가 안 되니까 초대를 못하겠어. 용용이 예 방송에 애군 탑파. 아 렌이야. 아 이름이 렌이야. 아 방랑자가 더 좋았어. 아하 오케이 오케이. 올림플 고리. 삼장 윤막도 있어요? 잠깐만 삼장 윤막도 있다고? 끝난 거 아니었어? 있네? 어 뭐야 아직 못 가잖아. 뭐야 아직 끝난 거 아니었어? 나 저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와 왜 이렇게 스메르 스토리가 왜 이렇게 길어요? 속세를 내려볼지니. 어 여행자다. 넴. 한 명 더 있었는데 누구 들어오셔야 되지? 일단은 해주셔야 될 거 방랑자를 랩업을 해야 되는데 재료가 부족해요. 이게 아니지? 재료가 부족해서 재료를 돌파를 하고 싶은데 돌파가 안 돼요. 지금 이거 이게 가장 부족하고 이거는 좀 충분히 모았는데. 이거는 좀 모으고 싶은데 이것도 지금 합성해야 되고. 네. 네네 말씀하세요. 사람이요. 다른 집행관들은 뭘 하고 있으려나? 뭐 됐어? 어차피 또 아니 우인단이잖아. 계획이라도 짜고 있겠지. 우인단이잖아. 우인단 처치해. 우인단 처치해. 내가 서열 10. 내가 6이다 6위. 그냥 6이다. 내 이름은 진짜 렌이야. 내 이름 렌이야. 아 진짜. 아 그래요? 후배책은 또 뭐야? 일단은 루카 이거 얻을 수 있는 내 몇 군데는 찍어놨거든.
세계수에서 지워져서 행자 말고 기억 못해. 아 진짜요? 여기였나? 여기 아니었는데 어디였더라? 되게 많았는데 여기 뭐 있길래 내가 이걸 표시했겠지? 3패 아야카 보실래요? 보겠습니다. 아니 안녕? 난 랑자라고 해. 아니 렌이라고 해. 아 진짜? 아니 랑자 도검은 명장이 자신의 작품을 아끼는 것처럼 그 공예를 중시하죠. 가인 1피 누르고 악인 인내 눌러줘. 안 눌러지는데? 왜 안 눌러져? 왜 안 눌러지는 거야? 해도 될까요? 들어와요. 한 자리 남았으니까. 일단은 나 이것도 돌릴 수 있어. 엄청나게 모았거든. 94개에다가 지금 이거 또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거 또 원석 구매해가지고 두 개 더 구매하면은 이게 여행자님의 일상생활이군요. 야란 뽑죠. 야란?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나 이거 컴신이라서 이거 투표 안 되는데 괜찮죠? 오케이. 내가 모니터 하나 더 사겠습니다. 좀 돈 모아서. 근데 야란이 뽑히겠어. 나 지금 이거 뽑기기로 봐도 지금 확정이 이미 떠가지고 20, 25, 30 지금 30이거든? 한 30번 이제 4번 정도를 돌리면은 네. 화이팅. 반천은 갈 수 있을 것 같아. 반천은 가능한데 반천에서 이제 더 이상은 안 할 거예요. 이제 좀 더 모아가지고 나 한번 가겠습니다. 설마 바로 야란 뜨겠어? 난 기대 안 할래. 요즘 쓸데없는 신청서가 너무 많고. 아이. 아, 또 떴어? 의식의 얼음 분신. 내가 너무 쌀쌀. 안녕? 가봐라, 안녕? 제대로 말할 뿐이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겠지. 근데 기원 10회가 기원 1회보다 더 성격이 있겠지? 네. 아, 제발. 그냥 지금 떠주라. 지금 떠주면 안 되겠니? 또 떴어. 야, 이 정도면은 가봐라, 저건데? 네. 아, 진짜. 어, 얘 누구야? 여유롭고 평화로운 시간이 더 많았다는. 베넷 떴다. 베넷 괜찮아요? 아파라. 그래, 내가 너 때렸다. 어디서 나온 거야? 나이스예요? 순수한 자. 좋네요. 아싸. 아싸. 베넷 좋아요. 자, 아 그러면은 어쨌든 공짜로 줘도 그거지. 그 뭐냐, 어차피 하나 더 의식의 얼음 분신. 네. 어 확정으로는 나오죠. 근데 반제 반청이거든. 어 제발. 기와 정신을 하나로. 제발. 다이루크 형님. 다이루크 형님. 됐어. 아,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우스꽝스러우니까. 왜 나왔어? 제발. 왜 나왔어? 리네이션 또 나왔네. 아. 와, 너무하잖아. 난 없는 거.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야란도 뽑고 싶긴 해. 근데 솔직히
자, 레오니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 고시나리에게 크림됩니다. 유튜브 다보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스멜을 5장을 하면서 그거 가지고 지금 오프닝 만들려고 어제 깨면서 난 사실을 녹화 다 해가지고 말할 뿐이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겠지. 종려포 왜요? 저한테 현질이라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뭔 소리세요? 네. 저한테 현질이라는 좋은 아이템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하겠습니다. 남자답게 가주는 게 이게 바로 스트리머의 길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반천은 끝났기 때문에 화천인데 화천까지 오늘은 화천 못 가고 일단은 50회 가지고 충분히 채워놓은 다음에 화천을 최대한 이제 확률을 높여놓는 거야. 신신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지금은 다 갇혀 있으니까 이따가 30분 뒤에 같이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설마 이렇게 노란색이 뜰까? 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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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뜨죠. 네. 어? 또 떴다! 또 떴다! 1돌이다! 이제 내일 모레 주면 2돌 된다. 그냥 이렇게 노란색 떠버려. 아니 진짜 확률 너무하잖아. 이번에 아예 무기만 떴네. 이번에 아예 무기만 떴잖아. 빨! 아니 난 노란색 좋다고. 아 진짜 바바라 그만 나와라 진짜. 야 바바라는 그냥 뭐 풀돌인데? 예. 노래 부르지마 임마. 에이. 아 진짜 설탕. 길드에 설탕이 많으니까 자는 여기서 쉬어. 아. 난 받아볼게. 바바라가 아니고 바바리안 아니야? 바바리안? 아 이 정도면은 진짜 완전 장난 아니지. 계산한 건가? 자, 아 진짜. 제발. 아우 색깔이 진짜 안 바뀌네. 와 뭐야? 두 개 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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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나 얘 몇 돌이지? 오케이. 일단은 이거를 몇 개 살 수 있냐? 6개를 살 수 있어. 그러면은 12개. 배는 6돌은 하지 마요, 진짜. 왜요? 배네 좋다면서요. 6돌에 열지. 벌써 몇 돌이야? 3돌은 된 거 같은데. 네. 내가 자, 너무 시작을 해보도록 맞다고? 하겠습니다. 제발 야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야. 야란 진짜 야 못하는 사람이 문제겠지. 진짜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나와주면 안 되겠니? 진짜 부탁한다. 예 진짜 부탁한다. 야란아 할 일이 많으니까 야란아 나 지금 화천이 아니라서 나와줘라. 화천이 아니도 나와줘라. 알겠지? 제발 자 내 기운을 여기에 담아서 제발 노란색이 안 떠. 와 뭐야 배 4돌은 된 것 같은데. 아파라 어디서 나온 거야? 안 나와주네. 아 진짜 너무한다. 아 진짜 너무한다. 프리나까지 밀면 나옴. 모두 피야. 또 뭐 피야? 아 몰라. 이거 기원이래 돌리면 어차피 이거는 안 나오잖아. 설마 이렇게 해서 나오겠어? 설마 거칠에는 됐어. 이렇게까지 하면 나오겠어? 설마 안 나오지. 나오겠어? 그렇지 안 나오지. 그래 내 예상은 벗어나진 않아. 자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색깔이 바뀌질 않아요. 자 봐요. 자 안 나오잖아요. 모두 아유, 안 나오잖아요. 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직 하나 더 남. 이제 교환도 못해. 교환도 못해. 야 이 와중에 나 때리고 있어.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나 이제 잠깐만 돌. 얘 이제 육돌 같은데. 와 육돌이다.
와, 육돌, 육돌이다. 육돌이다. 노래 부르지 마. 와, 다이루크 형님 왜 나왔어요? 반천에 왜 나왔냐고 도대체. 반천에 왜 나왔어? 키우지도 않는데. 야, 다돌이네. 그러면은 내일 모레 받으면 5돌까지 되는 거잖아. 마셔보세요. 기운이 날 거예요. 아니, 내가 뽑고 싶어서 뽑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뽑고 싶어서 뽑은 게 아니에요, 진짜. 와, 진짜 뽑기운 진짜 없다. 막다른 곳에 막히듯이 세상에 순수한 바바라 오돌인데 저 육돌이에요. 육돌 바바라, 육돌이에요. 얘는 바바라가 아니야, 바바리 아니야. 진짜, 진짜 너무해. 왜 뭐하라고요? 젠장. 아, 갑자기 원신하기 싫어진다. 와, 누구는 3번 단차로 돌려서 나오던데. 구름의 기치. 아, 축하. 이제부터는 우리 렌을 키워보도록, 렌 키우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언니처럼 커질 수 있을까? 렌을 키울 거예요. 어떻게 키울 거냐고요? 어떻게 키울 거냐면요, 일단은 루카데리아 버섯을 먹으러 갈 거예요. 근데 제가 위치를 지금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치를 공유해 주셔야 됩니다. 공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빨루와 성행 고스나리에게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고스나리에게 더욱더 힘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얘 어디서 많이 봤는데? 연극하는 아닌가? 컴온, 오케이, 갑니다. 대치님 따라갑니다. 그래, 여기 내가 적어놨다니까. 여기 많았어. 내 삭작으로 비를 막고 싶다고? 여기 뒤에다 하나 더 있었는데? 아니구나. 이쪽인가? 어딘가 이렇게 돌아서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날아서 이쪽으로 가면은 벽 타는데 막 되게 많이 있던 것 같은데? 어디 있어요, 대치니? 위에 계시는데? 그래, 저쪽 위에 있었다니까. 네, 말씀하세요. 혹시 자기가 속죄의 주전자를 열심히 꾸몄는데 초대를 한번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 그리고 참고로 저기 뭐냐, 휴정버섯이래. 휴정나비 부족하신 분은 휴정나비 드시고 가세요, 오신 김에. 고스나리도 모으긴 하는데 어차피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네, 12만원에다가 저기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 이제 더 없잖아, 여기는. 여기는 이 벽에 있는 거밖에 없던데. 어디 대치님 어디 계셔 또? 저 이거 깨주실 수 있나요? 뭘 깨드릴까요? 고스나리가 분노의 바람! 아, 이게 아닌데? 키구나. 아직도 컴실에 적응이 안 돼. 그래요? 아, 야란이 필요한가? 잠깐만요. 대치님이 위에 있는데, 대치님이 안 그러면 자기가 먹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시는 바람에. 어딨어요? 대치님 어딨어? 오케이. 끝! 진짜 서브딜러 0티어예요? 어. 아, 근데 안 돼. 아, 왜 자꾸 신이시여 저에게. 잠깐만, 지금 누구 따라가야 되지?
지금 누구 따라가야 돼요, 저? 삼피님 따라가야 되나? 저는 돈이 없어요. 이런 햇빛 좀 봤다고 신나기는. 왜 여기 계시는 것 같던데? 내려. 뭐야? 누가 공격하고 있어? 도와드릴게요. 아니 도와드릴게. 속세를 내려볼지니 질풍을 따라. 도와드릴게. 나도 데미지가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분노의 바람. 자, 레인 공격. 아, 레인이야 왜 근데 진짜. 아, 진짜 레인이 게임 진짜. 국뿡이라뇨. 얘 이름 봐요. 이게 어디 좀 어디 봐도 국뿡이에요. 페어님의 페어님의 그것 때문에 내 방랑자 이름이 렌으로 바뀌었는데. 네. 아, 젠장. 자. 젠장, 제가 꾸민 이름이 아니었다고요. 젠장. 9월 28일 초기하라. 누구 따라가야 돼요? 사피님? 왜? 대치님은 여기 있는데? 국수국뿡이 왜 제가 나빠요? 누구 따라가야 돼요? 나 지금 채팅창 못 보는데 보자. 아니 누구도 채팅창을 치지 않았죠? 아깅님 쪽으로 가야지. 아 대치님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봐요. 용용님은 여기 왜 계세요? 와 아깅님도 여기 있잖아. 그러면은 바로 저기 대치님 쪽으로 갑니다. 오 마법고 드디어 오픈한 건가? 내 삿갓으로 피를 맞고 싶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제가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릴게요. 아마 만족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렌 죽어라! 뭐예요? 여긴 없잖아. 사람이야. 나도 할 게 있다고. 햇빛 좀 봤다고 신나기는.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릅니다. 머리를 써야지.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내? 어떻게? 아 X구나. 뭐지? T 아 젠장. 아 이 키가 아직도 어색해. 안되네. 아 젠장. 속세를 내려볼지니. 됐다. 와 진짜 힘드네. 또 어디 있을까요? 올라가신 거야 내려가신 거야? 어디 가신 거야? 진짜 누르기 진짜 힘드네. 어디 가요? 여기야. 더 올라가야 돼요? 또 있어요? 천잰데? 어떻게 기억하지?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봐요. 아직 먹을 때 있어요. 어디 가셨죠? 아 여기. 아이 젠장. 오케이 오케이 끝. 악인이 쪽으로 가도 되죠 이제. 근데 악인님이 몇 피야? 한 피. 오케이. 네. 아 근데 뽑기 운 진짜 없다. 여기 끝. 오케이. 사람이요. 왔어요. 아기님 왔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도감은 아 잠깐만. 나 그거 하니까 생각났다. 잠깐만. 이거 돌릴 수 있는데 20개 있어가지고 이거 돌려볼까? 이거 거의 다 됐어. 나 이제 확천일 걸? 내가 너무 쌀쌀맞다. 나 이거 거의 확천일 걸. 아 확천 나왔구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아, 말할 나왔네. 뿐이야. 받아들이지 나왔네. 못하는 사람이 치. 문제겠지. 이거 예. 아 진짜 나왔네. 아 없어도 고 설마 치치 나오겠어. 어. 예. 예. 어. 설마 치치. 어차피 이거는 돌려도 뭐 그 크게 뭐가 없기 때문에. 요요다 안녕. 진짜 뽑기운 되게 없다. 야 이번에는 그냥 무기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거 하나 사가지고 그냥 아쉬우니까 한번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겠지만 안 나오네. 괜히 돌렸다. 괜히 돌렸다. 자 가시죠. 젠장 그냥 돌리지 말걸. 어. 확천 64. 오. 이거 하나예요? 거의 스캔데? 없나? 내려. 속세를 내려볼지니. 아 그래요? 일단은 이것도 많이 먹을 거고. 싫어요. 싫어요. 오늘 뽑기운도 없는데. 왜 이렇게 에너지가 안 다는 거 같지? 지금 모험 등급 돌파도 일부러 안 하고 있는데. 제 레벨에 지금 걸레주지. 걸레주지. 기다. 어, 맞아요 맞아요 그거 알아요. 제가 타이나리랑 조합해보고 방랑자랑 조합해보고 했는데 방랑자가 훨씬 좋더라고. 키다랑 성임을 해줬죠. 지금 저기 방랑자 성임을 해줬어요. 보시면 어떤 성임을 해줬냐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제 성임을 보시면은 이거 했어요. 추억의 신의 심에 나와. 원래 이거 말고 다른 거 다른 게 더 좋다고 했는데 내가 그게 없어가지고 그 2티어로 해가지고 이걸로 다 골랐거든. 네. 이거 아니라고요? 거칠에는 됐어. 억지로 대화를 아니에요? 이어나가는 것도 우스꽝스러우니까. 나 지금까지 이걸로 했는데. 나 이거 인터넷 보고 했는데. 네. 아야카? 어떻게 봐요? 어떻게 봐요? 아 맞다 맞다. 아 맞아. 아 젠장. 아 저 폐현님. 아 아야카랑 랑자 아예 달라요. 아 진짜요?
맞아, 그 누각이. 근데 제가 누각이 없다니까요. 네, 왜냐면은 원래 그거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아이템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다음 게 이게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로 한 거거든요. 그 다음 걸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기는 뭐 없어가지고 지금 이걸로 페브니스 비전으로 키긴 했는데 없어요. 뭐 할만한 게 없잖아요. F2키? 아, F2키구나 이게. 도검은 명장이 자신의 작품을 아끼는 것처럼 그 공예를 중시하죠. 설탕 음유신. 잠깐만, 누구 거 봐야 돼? 아깅님 거 보셔야 되는구나. 오케이. 내가 너무 쌀쌀맞다고? 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야. 검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겠지. 천천히 음미해야만 그 운치를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아직 스토리를 다 열진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얻을 수 있어. 그다음에 도검은 근데 이거 자켓을 안 맞추고 이 세트씩 맞췄네. 그래도 되는 그 거예요? 그 공예를 중시하죠. 이거 이 세트씩 맞춘 건데 괜찮아요? 네. 나는 4세트 맞추고 그냥 5세트 다 맞춘 다음에 무기는 아메리카노가 아니고 아메노바. 몰라, 무슨 무기 이름이 이렇게 길어. 이게 여행자님의 일상생활이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야, 되게 다양하게 있네. 오, 얘는 내가 잘 알지. 얘는 오니 아닙니까? 오니. 얘는 별로 키우진 않는구나. 바람도 언젠가 얘는 많이 키울 것 같아. 어, 뭐라고? 낭자도 그렇게 안 키운다고? 도검은 명장이 자신의 작품을 아끼는 것처럼 4세트, 그 공예를 중시하죠. 메인 딜러를 탱커로 키우셨네. 네. 야, 근데 캐릭터 야, 이거 갖고 싶다. 네. 왜요? 뭘로 해야 돼? 나 지금까지 성임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대체님 봐야지. 나이다는 어 뭐야? 왜 신겼어요? 아니, 오시나리한테 신길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내가 너무 쌀쌀맞다고? 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야. 오케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오케이. 나중에 시간 될 때 디코에서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은 난 이거부터 난 받을 건 받아야지. 어? 한번 더 돌릴 수 있잖아. 검은 차와 같이 천천히 음미해야만 그 운치를 느낄 수 있어요. 네. 누각 돌죠. 누각이 어디 있어요? 누구 따라가면 돼요? 도검은 명장이 누각 돌자는데 누구 따라가면 됩니까? 그 공예를 중시하죠. 아, 내 아가는 미안해요. 아, 진짜? 하나 더 뽑을 수 있는데 한 번 더 해보자. 혹시 몰라? 갑자기 확천이 아닌데 뜰지 모르잖아. 확천이 아닌데 뜰지 모르잖아. 제발 색깔 좀. 아, 진짜 이런 명찰 색깔. 어디로 가? 누구 따라가야 돼요? 근데 컴신이 적응되면은 컴신이 더 좋긴 하거든? 사막? 네. 야, 여기에요? 근데 모을 순 있어. 하루에 적어도 두 개씩은 모을 수 있거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된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들어오세요. 평판, 아 평판 지금 저기 뭐냐 어디지? 이나즈마 평판 돌고 있어요. 네. 아 30분 지나 이거 끝나고 나서 한번 돌게요. 건가? 네. 이거 한 판만 하고 돌게요 한번. 웨스트 페르시아님께서 얘기 안 하셨으면은 모를 뻔했다. 거칠에는 됐어. 억지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도 우스꽝스러우니까. 다 했어요. 저 날개도 바뀌었어요. 랑자만 지금 제가 날개를 일부러 안 바꾼 거지. 도감은 명장이 잘 이미 다 했죠. 날개 바꿨어요. 근데 보니까 이나즈마 날개가 좋더라고. 그래서 이나즈마로 하긴 했는데. 야란 봐봐. 야란 나 이게 좋아. 저러면서 저거 피시할 수 있잖아. 의식의 얼음 분신 분노의 바람 슬래시 지율에 따라 행하는 기업 나도 도움이 된다고. 아야카 뒤에 심각한데 슬래시 잡았다 크게 울고 죽어라 바람이여 남자는 어쩔 수 없어. 난 지금도 이 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네. 랑자는 아니 근데 인터넷에서 쳐보면은 저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더라고. 그게 없으면은 저것끼라 그래가지고 저거는 남아 돌아가지고 저걸로 꼈는데 저것끼는 안 되는 거였구나. 진짜. 맞아요 공격용이에요. 맞아요 공격을 하려고 애초에 메인 딜러로 키우려고 그래서 공격용을 아예 했죠. 그렇죠. 딜이 안 나오는 건 아니죠. 근데 회복해가 아무도 없고요. 에너지가 제 딸핀데. 일단은 제가 주말에 시간 되면은 저기 그래 방송을 이걸로 해가지고 할 테니까 좀 맞춰줘요. 이거 인터넷으로 무조건 하면 안 되겠구만. 유 그는 신이야. 조급해 할 것 없어. 아니요. 계율에 따라 생활이. 봐봐 딜 괜찮게 나오잖아. 딜이 결코 나쁘게 나오지 않는다니까. 고개를 숙여라. 다시 할 것 없어. 속세를 내려볼지니. 얼른 들어가. 와 저 뭐예요? 와 좀 진주가 없고 치치가 있어요? 고개를 숙여라. 자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번에 키신 분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이거 할 거고요. 내려. 지금 하셨던 분은 잠깐 한번 쉬시고 부여하리. 농래 한번 쓸고요. 이거구나. 나 이거 못 깼었어. 맞아 혼자서 못 깼었어 이거. 맞아 내가 이걸 얻으려고 했었는데 혼자서 못 깨겠더라고. 자 일단은 한번 개인모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으쌰! 으쌰! 장면 전환 중입니다. 뭐야? 오, 이제나요? 네, 이제 한 바퀴 돌아야죠, 또. 개인 모드 굳이 들어갈 필요 없잖아, 근데. 자, 다시 들어오시죠. 나는 또 에너지 좀 먹고. 에너지 많죠? 페르시아님 썼고. 회원님 방금 전에 하시지 않았어요? 네. 하신 분들은 좀 대기. 네, 안 하신 분들 위주로 난 할게요. 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겠지. 아,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요. 그럼 들어와요. 정확히 11시 되면 또 바꾸겠습니다. 나 에너지 먹으려고 했다. 이게 뭐지? 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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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알겠습니다. 누가 다음에 써주실 거예요. 레온님 좀만 기다리세요. 유튜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일단은 한 김에 볼까? 페르시아님 건 볼까? 숨기시다니. 아니 왜 숨겨요. 지나가더니 고아 안녕하세요. 악잉님은 하셨잖아 전판에. 안 하신 분 위주로. 저기 악잉님이 쓰셨던 건 돌려주세요. 아직 한분 원니님 들어오셔야 되는데 원니님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속세를 내려볼지니. 아, 이거 마음에 들어. 이거 그 선들이 적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 말도 잘 듣고 귀여워. 누가? 왠지 원인이 맞는 것 같은데? 자. 각청 죽인다. 왜요? 각청이 죽인다는 거는 좋은 의미겠죠? 아, 각청이 죽이네 라는 의미겠죠? 네. 뭐야? 어, 깜짝이야. 놀랬네. 네, 대진님 수고하셨어요. 뭐야, 왜 느낌표는 왜 뜬 거야? 이거 느낌표는 왜 떠요? 같은 캐릭터는 안 되는 건가? 아, 중복해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가게? 어허. 나도 나이, 그냥 나이 따라 바꾸면 좀 괜찮을라? 네. 정보원한테서 연락이 왔어. 또 새로운 변수가 생긴 모양이야. 그 다음에 저기 오늘 새로 오신 분 써주실 분 한 분. 착하신 나리꾼 여러분 안 계십니까? 그 레온님, 레온님 한번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포인트가 부족해서 오늘 오셔서 포인트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시는데 써주실 분 계신가요? 합니다. 손에 손잡고 주식에 너와 공유할게. 나랑 가고 가도록. 이것이 바로 지혜의 전당이야. 좋아. 손에 손잡고. 우리 집에 놀러와. 길이 엄청 들어가죠 지금. 출발할 때가 됐어. 회수. 전부 다 보인다고? 이것이 바로 지혜의 전당이야. 어? 아프다고 울지 마.
야, 금방 끝나네. 역시 나이다. 역시 나이다. 물론 나이다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야. 그러게 마이르씨가 안 오네. 농례 쓰고 여기 농례 좀 바꾸고 올까요? 농례 좀 바꾸고 오시면 잠깐 계세요. 네, 마이르씨가 좀 바쁘긴 하다 그랬어. 잠깐 바꾸고 올게요. 아, 자꾸 이거 컴신이 약간 헷갈려. 아씨. 아, 진짜요?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하나밖에 못 바꾸잖아. 좀 써야겠다. 두 개만 쓸까? 날개 보여줘요. 잠깐 기다려봐요. 하나당 40이잖아. 두 개 80. 네 개니까 80. 맞죠? 하나당 40 맞죠? 60이었나? 60, 120. 그러면 충분히 바꾸고 되겠다. 두 개만 바꾸면 된다. 그 다음에 합성해서 농례를 바꾸고 됐어. 다시 갑니다. 거의 그대로 계시죠? 내 위치 기억 안 나요. 다시. 이걸로 갈까요? 안 돼. 깰 수 있을 때 이거 다 해놔야 돼. 나 전 나이다로 가겠습니다. 금방금방 깨네. 엄지공주 페어 아가씨 진짜 힐을 들까요 말까요? 안 들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숫자가 괜찮게 나왔네. 그럼 오늘도 계속해서 정보원. 오케이, okay,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그래도 나도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줄 필요 있는데. 헤이, 지식을 너와 공유할게. 헤이. 전부 다 보인다고. 이것이 바로 지혜의 전당이야. 그냥 학장. 애들이 아무것도 못하는데. 손에 손잡고 잡았지. 야, 금방 끝난다. 혼자서 절대 못겠는데. 우리 집에 놀러와. 전부 다 보인다고. 아프다고 울지 마. 지식을 너와 공유할게. 우리 김윤 누나는 최고야. 조급해 할 것 없어. 야, 멋진데 금방금방 되네. 제가 이 성유물을 못 먹었거든. 어려워서. 쿨이나 귀여워. 계속 도전하기 누르신 거 맞죠?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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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안 돼! 각청죽인다님! 안 돼! 어, 됐다. 나이다가 존귀인. 나이다가 존귀인. 겨우 나이 500살밖에 안 먹었다고. 달리는 폼 보소. 봐봐, 이렇게 귀여운 나이다를 보라고요. 얼른 와요.
손잡고. 어떤 스타일? 전부 다 보인다고. 헐, 이것이 바로 지혜의 전당이야.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잡았다. 이번에 이렇게 안 싸우는 것 같아. 구름이 숨고 기가 오네. 출발할 때. 헤이. 어? 다 지식을 너와 공유할게. 손에 손 잡고. 어? 아, 폭발하는 거 봐봐. 야, 데미지 봐봐. 저번에 못 뽑은 거 본 게 마지막이었는데 못 뽑았어요. 이번에 아, 그 뭐냐 방랑자는 뽑았어요. 이제 이름이 렌으로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방랑자는 뽑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전당이야. 왜요? 퀘스트 대견하다고요? 내가 지켜줄 차례야. 우리 집에 놀러 와. 에너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전부 다 보인다고. 탑, 탑, 어? 네. 확천 유수 자택시입니다. 이제 이거를 랑자한테 껴주면 된다는 거잖아. 지금 랑자 성임을 얻고 있는 거죠? 나 지금 이게 이 경영문을 지금 왜 하고 있는지도 지금 헷갈렸어. 네. 아니 그 예 다이로크 형님이 왜 나오냐고. 뭐야 누가 나왔어. 에너지 좀 먹으려고 했더니만 렌으로 이름 바뀌었다고. 아, 아 누가 깔라고? 이번엔 저도 공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한 분이 안 들어오시는 것 같죠? 네네네. 누구 한 분이 안 들어오시는데? 잠깐 나갈까? 만들어요, 만들어요. 오케이, 오케이. 동네 만들어요. 나도 좀 만들까? 아니야. 광물역계 수집하기도 해야 되네. 어 멘티스님 고아 안녕하세요. 못 갔어요. 알겠습니다. 들어올게요. 아직 잠깐 기다려요. 지금 농내 만드는 중이래요. 와 파란색이다. 그치 파란색은 진리예요 여러분. 노란색은 진리가 아닙니다. 아니 제가 이걸 이름을 렌으로 하면서 저한테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신분이 많은 게 편하지. 필요하면 몇 개 만들어줄까? 이거 근데 그 팀 어떻게 바꾸지? 아 이게 단축기였구나. 아 뭐야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요요 너도 내가 뚫어줄게. 나오란 애는 나오지도 않고. 바람도 막다른 곳에 막히듯이 세상에 순수한 자유란 없어. 아! 아파라! 어디서 나온 거야? 시작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벤이 무한단 출발! 일단은 이건 이따 하고 이따 제가 개인적으로 할게요. 엄청 많죠? 얼마나 키울 캐릭터가 없으면 내가 누구 고를지 보고 제가 나이다를 고를지 렌을 고를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굿스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어, 폐원님이 나이다 하시는구나. 나이다가 두 명. 정보원한테서 연락이 왔어. 또 새로운 변수가 생긴 모양이야. 랑자, 모험이든 장사든 방심했다간 기회는 사라져버려. 제가 이 방송만 아니지 제가 엄청 열심히 했다고요. 자, 빨리 와요. 야, 저 마음에 든다 진짜. 저것 때문에 폭풍 식근 했는데. 너의 바람. 야, 애들이 신난다. 벌레 주지. 무마구나. 손에 신작 볼. 오, 뭐야, 나를 공격한다고? 건방지구나. 벌레 주제 건방지구나. 아니요. 잡죠. 기본이지. 속세를 내려볼지니. 너 누가 힐캐가 있는가 본데? 왜 힐이 됐지? 자, 멋있게 마무리. 내려.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마무리. 계속 도전하기. 이거 지금 랑자 거 뽑는 거 맞죠 지금? 네. 아, 코코미 1K예요? 오케이 오케이. 아, 좀 부어 보려 했더니 이런. 얼른 안 뛰어오나요 지금? 빨리 뛰어와야지 지금. 공로의 바람. 가자. 혼자서는 어려워서 못했던 거였는데. 우리 집에 놀러 와. 얼른 주지. 무험하구나. 속세를 내려볼지니. 금방금방 쿠사기 든다. 아, 감히 벌레 주제. 무험하도다. 벌레 주제 무험하도다. 속세를 내려볼지니. 더 크게 물보지라. 끝. 내려. 자, 농축 렌즈 좀 바꾸고 올게요. 좀만 계세요. 다음 캐릭터 누구로 하실지 해주시고요. 40, 80, 60이니까 120, 140. 4개 바꿀 거니까. 잠깐 바꾸고 올게요. 계세요. 근데 무언가 길드는 뭐지? 어차피 못 보니까.
제가 60, 120이면 3개. 일단 바꿔보자. 됐어. 이거면 돼. 5개까지밖에 안 되니까. 가방님, 고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유튜브 아직 구독 안 누르셨다고요? 빨리 구독하셔,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금 랑자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뭐야! 나만 없어! 나만 없어! 나 얘네 뽑으려다 망했어. 아, 젠장, 야란. 이런 야란. 이런 야란 같은. 아, 젠장. 잘 자요. 누구로 발끝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자 있고 나이다 있고 달국병님 있고 보면 신분이 많은 게 베넷, 편하지. 필요하면 몇 개 만들어줄까? 저 방금 뽑기에서 치치 떴는데 부러운 사람들. 레오님, 레오님, 제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배부른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네. 젠장. 분노의 바람. 반천에서 치치가 나온 거죠? 네. 아, 저 마음에 들어, 진짜. 야란 일도. 따라오라고, 야란이야! 부럽다. 난 야란도 없는데. 고개를 숙여라! 아! 이렇게 때린다고? 속세를 내려볼지니! 아프다고 했지. 파이팅!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줘요. 바람이요. 야, 얘는 봐봐. 야, 엄청 간다. 야, 이렇게 다이 모드라면 쉽게 깰 수 있는 걸 혼자 깰려고 하니까 못 깼지. 속세를 내려볼지니 불바라지. 나라는 마음을 알아주네. 내려. 눌렀죠. 감사합니다. 역시 올바르신 레온님. 아, 좋아. 계속 좋은 거 나와라. 지금 랑자 거 키우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야, 그 비경이 왜 나가요? 11시 되면은 이제 다시 인원 바꿀 건데. 아, 나만 없어요. 야란 같은 파란색인데. 근데 나도 좋지롱. 나도 좋지롱. 나는 있지롱. 이름이 렌으로 바뀌었지만 랑자 있지롱. 랑자 있지롱. 어디갔어? 어디갔어? 숫자가 괜찮게 나왔네. 그럼 오늘도 계속해서 땡땡이나 쳐볼까나? 이른 컨디션이 좋은 날에 한꺼번에 해치우자고. 엄지님, 저거 밖으로 왔구나. 랑자 부럽죠? 확천이에요. 누가 안 뽑은, 못 뽑은 거거든요? 태연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게요. 안 뽑은 게 아니고 못 뽑은 거거든요? 나는 의지가 있었지만, 애가 안 나와준 것 뿐이거든요? 네. 괜찮아. 나는 나중에 뽑을 건, 다른 애 뽑을 거니까.
얘가 힐캐구나. 얘 이름이 뭐였더라? 얘 이름이 뭐였죠? 얘 그 춤추는 애인데 얘 이름이 뭐였더라? 아 딜캐예요? 아 닐루. 아 닐루 닐루 맞아 닐루였어. 감사합니다. 얘가 힐캐구나. 찬노미아 코코민가 얘가? 창코노미아 코코민가? 창고노미아 코코미였나? 네. 맞죠. 얘는 저기 그때 그 이벤트 있었잖아요. 그 무슨 그 숙속 이벤트 해가지고 했을 때 얘 많이 봐가지고 이름을 기억해. 창고노미아 코코미. 오케이. 맞아 여름 낙원 데뷔용. 맞아 그거 맞아요. 자 누구를 뽑으실 건가요? 안 된대잖아요. 다른 캐 고르란 말이에요. 굳이 야란이 아니어도 되잖아. 어 베넷이다. 베넷 한번 성능 보겠습니다. 베넷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베넷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진짜요? 물속에서 낙자당한다고? 나 이거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물속에서 물에서 낙자 당하는 캐릭이 있다 하면서. 아니 얘는 누구였더라? 그 아 뭐였지? 라이덴 쇼군. 맞아. 나 이 날아다니는 게 좋아. 좀 더 오래 날아다니고 싶어 진짜. 어 진짜 란자 엄마 두 명 파티 했다고? 누구? 일단 라이덴 쇼군은 알고 그다음 누구? 예 그니까 깜짝 놀랐네. 와 국화. 와 국화. 이제 베네츠 보고 있습니다. 라이다는 라이덴? 어 라이다는 왜? 하긴 기억을 다시 되찾아준 거니까 부모님이 맞나? 라이덴은 버렸잖아 근데. 라이덴은 낭자를 버렸고. 아닌가? 맞지 않나? 라이덴이 낭자를 버리고 스토리상 그렇게 되지 않나? 안녕하세요 고스네입니다. 빨로 하시는 고스나리에게 크림입니다. 이어폰 다음 스케일 좀 뜯어 담으시고 연락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벌레 주제 다 쇼롭구나. 분노의 바람. 회수. 마음을 수마차가 끝.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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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대치님, 대치님, 오우. 야, 야, 설명석도 설명이었어. 내려. 와, 안 죽였어. 오케이.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라이다가 줍줍했다니. 근데 이거 여러분들도 얻는 거죠? 저만 얻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같이 얻어주는 거죠 지금? 내려. 분노의 바람. 하. 내는 효과 쓸 거면 장판 안에 있어야 해요. 아, 장판 안에 있어요. 뭐 장판이 뭐예요? 아 레진 없어요. 이런. 내가 모두를 지켜줄게.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건가요?
아, 킹. 나는 지금 랑자 때문에 얻는 거니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마무리 속세를 내려볼 중이. 불타올라라. 고영감 공격을 시작하네. 네 주제를 파악하더라. 유명한 짤이 하나 있는 바람은 백종의 문제를 들어주고 바인이 백종의 문제이기도 하고 번개는 다시 문제 문제이며 틀은 백종의 문제고 물은 문제가 이긴 줄을 모른다. 그렇게 에너지가 나는 거 벌레 주제 무험하구나. 무념 등장. 야 뭐야 이 라이덴 쇼군 역시 공격 자체가 너무 화려하잖아. 야 만 이상 치다가 속세를 내려볼 테니 할 것 없어. 애들이 공격을 못 하는데? 근데 저기 그 뭐냐 랑자 그 뭐냐 성임을 그 바꿔 끼면 뭐가 좋은 거예요? 근데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 난 공격이 좋다 그래가지고 공격으로 바꾸긴 했는데. 아 진짜요? 랑자가 깨지는구나. 그렇구만. 많이 깨지는구만. 자 11시가 다 돼갑니다. 전판 전전판 못하셨던 분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즐겨보시는 거 어떠십니까? 포인트 깨시면 바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현자 지루보 신세의 명언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되었고 얼른 들어와요. 왜 안 와요? 와야지. 또 뭐 피했어? 와 저 에너지 다는 거 아니죠? 이거 에너지 다는 거 아니죠? 태연님 지금 그 기술 지금 에너지 다는 거 아니죠? 왜 30초만이에요? 11시 되면은 이제 바꿀 거라고. 아하! 현자 지루보는 게. 안 달아요? 어허, 오케이, 좋아요. 거칠음이 됐어. 빨리 와요! 30초 지났어요! 왜 안 와요? 왜 안 와요? 엄지님 왜 안 와요? 진짜 빼고 시작했다 보다. 됐다. 분노의 바람. 모두 인기. 동료 거지 인정. 옷만 팔아도 충분히. 될 텐데. 스피나 셔틀 스피나가 누구야? 아 진짜요? 내려 공로의 바람. 신들이 인간이 아니잖아요. 시시하게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와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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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줄을 봐야 됩니다. 아 진짜요? 아 여기 차판 안에 이 장판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구나. 아 여기서 들어가야 그게 되는구나. 용역이 굉장히 짧네. 장판이 무슨 장판인가 했더니만 저기 장판이 있구나. 고개를 숙여라. 누가 모두를 아니 따라오라고. 고용 간파. 분노의 바람. 분노의 단자. 잡았다. 미치자. 내려. 나쁘지 않지만. 아니야. 지금 정렬을. 자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1시가 지났습니다. 자 이제 못하시 전전판 전판 못하셨던 분 중에 골스나리아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연국님 쓰셨고요. 아이디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누군지 초대 못합니다. 됐다 나갔고. 자 영국님 영국님이 영국님이고요. 아직 두 분 남았어요. 저기 엘링크님을 쓰셨기 때문에 한 분 남았죠. 아 레온님이 하고 싶다는데 혹시 레온님 포인트 대신 써주실 착한 나리꾼 여러분 안 계십니까? 오! 페어님이 써주셨어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레오님 페어님께 감사 한마디 해주시고요. 봐봐요 우리 나리꾼 여러분들 착하다니까. 아 제가 물 마시고 있는데 좋아요. 복 받으실 거예요. 맞아요. 저한테도 복 좀 주세요. 야란이 안 나오고 이상한 저기 그 바바리안 네 노래 부르는 바바리안 걔가 나와가지고 너 모험 레벨 안 되죠? 아니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됐길래. 잠깐만 나 이거 저기 그거 좀 바꾸고 올게요.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잠깐 바꾸고 오겠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폰타임 못 봐요. 나 아직 6장 남은지도 몰랐어. 보면은 아직 미션이 남았어. 다음에 볼게요. 네 조만간 제가 주말에 방송할 수 있게 되면 꼭 보러 갈게요. 네 진짜 갈 수는 있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그럼 성유멸 한번 보고 우리 폰타인 저거 좀 찍어주게요? 네, 찍어주실래요 그러면은? 차라리 성유멸 한 번만 더 찍고 우리 한 번만 더 찍고 폰타인 좀 저기 소개 좀 시켜줘요. 몰랐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가려고 그랬지. 기사와 귀족의 예절은 일맥 상통해. 기사의 예절은 허례허식을 간소화했을 뿐이지. 하나 남았으니까 하나 돌고. 나쁘지 않군. 조합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군요. 자 화이팅. 에너지가 없잖아. 잠깐만 에너지가 언제 이렇게 딸피가 됐지? 오실 때쯤에 해서 시작할 거니까 그때 잠깐 먹어주고 에너지를 좀 먹어주겠습니다. 자 먹어주고 하나 꽉 차는 게 좋기 때문에 꽉 채워 먹겠습니다. 됐어요. 다 들어오셨죠? 바로 시작합니다. 어? 전부 다 보인다고. 다 지식을 너와 공유할게. 아 나이다 이거 제가 많이 준다.
집에 놀러와. 헤이 굿. 전부 다 보인다고? 어? 이곳이 바로 지혜의 전당이야. 나쁘지 않군. 와, 금방금방 끝났어요. 자, 이제 폰타인 구경 좀 시켜주세요. 나도 폰타인 가고 싶다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그 디코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 깜짝이야. 떨어질 뻔했네. 폰타인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폰타인이 여기, 여기였네.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야? 폰타인 가려면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4인이나 피통이 많네요. 그쵸? 그 사막에서 물이 바로 나오나, 근데? 아, 나도 이거 날개 바꿔야 되는데, 잠깐. 근데 저기, 영국님은 날개 어디 날개예요? 되게 이쁘다. 이번에 폰타인 그건가? 날개, 바람의 날개 있어. 이게 그나마 낫다. 3P 거기가 필요 없어 이 사람아 라고 하시는데, 3P면은 릴링크님 자신을 얘기하는 건데? 저 찍고 가겠습니다. 네! 분노의 바람! 3피 따라오라고? 3피가 어딨는데? 지금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젠간 막다른 곳에 막히듯이 세상에 순수한 자유란 없어. 이거 뭐야? 뭐야 이거는? 시야 보죠. 잠깐 기다려봐요. 어디 있는데 3피가? 이렇게 하면은 3피가 보일지도 몰라. 3피가 보이질 않는데? 위에? 어디? 어디? 나는 왜 안 보여? 위 어디? 아니 그게 아니고 잠깐만 보자. 4피님, 2피님은 있는데 3피님이 어디 계시는데? 어디 계시는데? 어디? 자, 이렇게 하면은 3피님도 보일지 몰라. 두 개가 찍히는 거 봐서는 여기네. 뭐야, 워프 포인트가 있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바로 워프 포인트가, 예. 공지 안 봤네. 예, 공지 안 봤어요. 나쁘지 않구만. 전반 포인트.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있으려면 여기를 한번 가서 이거를 추적을 해서 이쪽으로 가야지. 어쨌든 구경할 거면은 지도가 일단 뚫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렇군요.
이래서 공지를 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처럼 공지 안 보다가 이렇게 손해보지 마시고. 이제 가시죠. 폰타인 진짜 이쁘긴 하다. 근데 여기서 수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날아서 가볼까? 바람이요. 야 어울린다. 랑자랑 딱 어울리잖아. 드디어 이게 폰타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폰타인이라고요. 와 이쁘다. 와 진짜 잘 만들었다. 공이 야 공을 들인 게 딱 느껴진다. 어디 가요? 자, 다들 파도배 안 타고 오십니까? 가시죠. 아, 여기는 들어갈 수 없고요? 아, 몰랐다. 감사합니다. 들어갈 수 있는 물이 따로 있구나.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속세를 내려볼지니 사람질주 내리야. 출발할 때가 됐어. 잠깐만 한 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었나? 야 엘리베이터도 있어. 죄송해요. 네. 아, 신상은 다행이 안 돼. 아, 그러네. 잠깐만, 한번 나갔다 오시겠어요, 그러면은? 신상만 딱 하고, 다시 들어오죠. 예, 네, 잠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나가주세요. 엘리베이터 같이 타는 것만 하고. 어? 잠깐만 이거 먹어주자. 자 한번 찍고 제 찍은 다음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거 게임 모드 돌아가야 되구나. 어쩐지 왜 안 되나 했네. 진짜요? 뭐야 다 뚫린 게 아니잖아. 또 여기 있나 보다. 아 있구나. 자 들어와요. 아 수메르. 아 수메르예요. 아 튜토리얼 나중에 해. 안 해도 돼. 튜토리얼 바로 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바로 빠지면 되나? 물속으로 들어갈까? 네 떨어지면 죽죠. 네 알겠습니다 원니님.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제 가시죠. 어디 어디.
자, 앉아서 한번 가볼까요? 얘한테 말 걸어야 돼요? 됐다. 우리 편히 앉아서 가요. 클레멘타인선, 레일보트에 탑승하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여정의 목적지는 폰타인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중요한 도시 폰타인선입니다. 전 해설을 맡은 아이벨이에요. 나비아선의 엘파미 선배에 비해선 한참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잘 부탁드려요. 아니지, 역에 도착한 후 직원에게 피드백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야 맞나?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투어의 목적지는 폰타인선입니다. 폰타인의 최신 장치 기술과 유행하는 음식, 그리고 진행 예정인 심판이 궁금하시다면 스팀버드를 구독해주세요. 아, 야, 천천히 가는 거 좋다. 뭔가 관광 느낌 나는데? 엄마와 아들 보기 좋네요. 엄마와 아들. 저기 버린 엄마도 골라주세요. 버린 엄마. 네, 버린 엄마 있으면은 캐릭터 라이덴, 라이덴 있으신 분. 랑자가 굉장히 곤란하게끔. 네. 그치, 친엄마. 스팀버드엔 많은 소설이 연재 중이죠. 특히 친엄마 대 양엄마. 미스터리 장편 소설 대탐정 헐록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에 헐록이 진정한 흑막인 조수 자코바와 흑막으로부터 결사의 예타에서 결전을 펼치던 장면에서 더듬이가 어찌나 떨리던지. 어라, 내용을 다 말해버린 건가? 아무튼 레일보트의 좌측을 봐주세요. 저희 멜리진의 고향 바다 거품 마을이 바로 저기 지하 깊숙한 곳에 있답니다. 야, 운명자 라인덴 심판한다. 내가 뭐 말하려다 말았다. 지금 친엄마한테 뭐 얘기하려다 일어나려다 말았다. 친엄마 왜 버려? 곧 푸아성 터널을 지날 예정입니다. 아, 생각해보니 이 항로를 찾는 법이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인간들이 사막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거겠죠? 주로 리얼의 침묵 협곡을 통해서 폰타인에 출입하는 게 그치? 보통이니까요. 우리 금쪽이는 착해요. 뭐야, 이거는 먹으라는 뜻인가? 확률도 높아진다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건조하고 무더운 사막을 가로질러서 폰타인에 오려고 하지 않겠죠? 죄송해요. 승객분이 이상하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이상한 건 맞잖아. 이거 나중에 찍어요. 천천히 찍어요. 아유, 지금 관광하는 게 목적이야. 양엄마. 양엄마 뭘로 바꾸려고. 양엄마 뭘로 바꾸려고요. 벤티다. 벤티다. 나 솔직히 랑자면은 벤티 스토리에서 랑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나이다 스토리에서 랑자가 나올 줄 알았어. 가신. 네. 왜냐면 같은 바람캐니까 뭔가 바람 대 바람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드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요, 가신. 폰타인에서 가신이 대화다. 레일보트의 오른쪽을 보시면 에피클레스 오페라하우스가 있는 에리니에스 섬이 있습니다. 엄청 높은 저 건축물 보이시나요? 엘파니 선배에게 저 높은 게 대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몰라, 그걸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라고 하셨어요. 어찌됐든 엘파니 선배는 아주 훌륭하고 친절한 멜리진이니까 나 이거 컴신은 잘 모르겠어. 나비아선에서 선배의 해설도 들어보세요.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오케이. 바로 아름다운 폰타인선입니다. 두고 가는 물건이 없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왜? 페이모 파티 설정. 아, 일어나야 되는구나. 참,
오 깜짝이야. 어우 떨어지는 줄 알았네. 컴신 적응이 안 돼. 아 근데 어울린다. 다시 아! 깜빡할 뻔했네요. 네일보트에선 머리나 손 등의 신체 부위 또는 지팡이, 검, 사진기 등의 물건을 밖으로 내미시면 안 돼요. 아 진짜요? 네일보트 운영 측은 승객분의 보조위로 일어난 사고나 손상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엘키는 아 엘키예요? 오케이 오케이. 어찌됐든 도중에 사고가 없어서 정말 기쁘네요. 이번 여행의 해설을 맡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자, 네, 호출 눌렀어요. 네, 눌렀어요, 눌렀어요. 호출 눌렀어요. 환영합니다. 발 밑에 조심하세요. 와우. 가시죠. 4층이요, 4층. 한 분 빨리 들어와요. 오케이, 오케이. 난 랑자로 움직였어. 랑자가 움직이고 활편해. 신상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벌써 도착했구나. 분노의 바람.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잠깐 나갔다 오세요. 미안해요. 신상 때문에 이게. 아, 맞네, 워크포인트. 콘타이네션 알지 말랬지. 신상 공양. 들어와요. 들어와요. 야, 보고 있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폰타인, 좋구만. 여러분과 폰타인을 같이 구경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와중에 때리려고. 야, 네 동생 여기 있잖아. 야, 네 동생 여기 있잖아. 아, 왜 히트 페르시안님 끼셨고요. 이거 본의 아니게 12시까지 해야 되네. 구경하고 싶네요. 그쵸. 야, 네 동생 여기 있어. 빨리 데려가. 네 동생 여기 있다고. 야 모든 거 끝났어 지금. 여 여동생 여기 있잖아 지금. 역시 가만히 있질 않아. 역시. 루미네 오빠 그. 오, 야, 빠르다. 난 오늘 처음인데.
군타인성은 그다지 멀지 않아 보입니다. 얼른 내려가시죠. 우와! 우와! 오, 진짜요? 우와! 뭐야 이거! 멋있다. 와. 아, 물에 저는 지상 스킬은 안 되고, 아 수중 스킬이 있어요. 아 그래요? 잠깐만. 야 멋있다. 야 이거 진짜. 야 중국 게임이자 칭찬한다 진짜. 와 멋있다. 와 그렇다면 그걸 한번 써보자. 뭘 이게 칼날 가오리 능력을 흡수해서 9대 칼날이 발동하셨습니다. 보자 어떻게 하는지 보자.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줘요. 뭔지 참,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아, 지구면은 안 되고. 길게 누르면 되니까. 근데 자유도 되게 좋다. 위에 가오리? 위쪽에 파란색, 아, 위쪽에 파란색 가오리? 아, 여기 있네. 아,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얘를 얘기하는 거였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좋다.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단 들어가 볼까? 신기하다. 이제 30분이 됐는데 좀만 더 하고 바로 교환 시켜드릴게요. 그래도 몇 번 나갔다 온 게 있으니까. 전에 뭐 보호막 같은 거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 보호막? 물범이 어딨어? 나도 보호막 해보고 싶어. 혼타인 진출이라니 고스나이도 이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휴대폰 나가. 이거 어디 어디선가 야 자유다 너무 높다. 좋다. 어 뭐야 나 외노제 왜 이렇게 많이 달아. 물속에서 죽으면은 익장가? 네 다음 차례 한 차례 남았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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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겠습니다. 신의 눈 안 그래도 뭔가 울리고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일리 아 여기 있구나.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자 이제 슬슬 바꿀 때가 된 것 같은데 포인트 있으시면은 포인트 빠르게 한번 쓰시는 건 어떻습니까? 야 좋다. 야 이 게임이 빠져들 수밖에 없구만. 아니 그거 뭔지 몰라요. 그게 어떤 어디 있는데 얘인가? 아니잖아 얘는 아까 이거잖아. 에? 아 이렇게 그거 잠깐만요. 에너지가 너무 없다. 어. 어 물에 이거 지나갈 수 있잖아. 야 구멍 야 넓잖아. 지나갈 수 있잖아. 왜 못 지나가는데? 지나갈 수 있잖아. 야, 봐봐, 이 몸집으로 지나갈 수 있는데 왜 못 지나가는 거야? 어디 또 가야 되나? 공격을 받고 바로 스킬 꾹 눌렀으면, 어, 진짜요? 오, 뭐야, 율린 나가셨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예, 한번 나가시고, 이제 마지막, 아, 위로. 영국님 수고하셨어요. 불편. 아 진짜요? 난 컴으로 하니까 편한 건가? 저는 아직 컴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자 일단은 나가 이제 전판에 하셨던 분 나가주시고요. 아직 한 자리 남았어요. 게임 초보자님 고아 안녕하세요. 원신이에요. 네 맞아요. 레온님 수고하셨어요. 구독 다시 한번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얗게 쓰면 체감이 매우 쉬울 거예요.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게임 초보자님 수고하셨어요. 해주실 분 저 올 때 혹시나. 오 누군가가 하란 얘긴데 할 수 있는 분은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해야 돼요? 어 저 신의 눈 있다. 아 이건 신의 눈이 아니구나. 이건 뭐야? 이건가? 안녕하세요 동원순수님. 물들 상태일 때 데미지를 받으면 그걸 데미지를 보내주세요. 아 진짜요?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거를? 아 때리면 되는구나. 아 멋진데? 튜토리얼을 저거 그건 제가 따로 볼게요. 오늘은 여러분과 즐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뭔 소리지? 자, 갑시다. 가죠. 다들 어디 가셨대? 여기가 아니었나? 여기였구나. 야,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뭔 소리예요? 고스나리의 두뇌를 얕보지 말라고요. 때려봐. 때려봐. 아니 때려볼. 아니 이 와중에 위로 어 뭐라고? 어디 있는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알아. 이거는 여기 캐릭터 한정에서만 된다는 걸 알고 있어. 나 있잖아. 이거 받았잖아. 이었다. 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우와 나 우와 나 베네스로 골랐는데. 아 됐다. 아 됐구나. 아, 리넷이구나. 그리고 베넷이 아니고. 이거 위로. 뭐야!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레온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있었는데? 다시. 아, 여행자도 돼요? 이렇게. 맞아. 이거였어. 우와,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후원이다. 감사합니다. 손에 손잡고. 와 고스나리 맛있는 걸 사 먹겠습니다. 포인트 많이 모으셔서 고스나리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세요.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림. 와 진짜 오랜만에 받아보는 5,000원 후원이다. 뭐지? 여기에 왜 저기 왜 교차 있다는 얘기인가? 지도 보셔요.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봐요. 여기 네 지도 봤는데. 아 리넷은 노란거 공격 여행자 하얀거 공격. 아 그래요? 오늘 다 못 외우겠는데? 좀 이따 와야. 아하 얘네 잡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튀어. 얘는 뭐야? 어 QWR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 5,000원 후원받은 고시나리에요. 감사합니다. 5,000원 진짜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진짜 많이 모으세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포인트 주시면은. 알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 야, 폰타인 좋다. 뭐지? 여긴 10개어더하지. 그러니까 여긴 10개어더하지 갈 수 있고, 나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전부 다 보인다고. 이것도 아닌 게. 아이다가 가고 있어요. 아, 이건 이따 보겠습니다. 제가 다 한 번씩 읽고. 지도 보고 깜짝이야. 지도를 보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미션 창? 이건가? 아니잖아. 다인 모드에선 진행할 수 없대요. 안 되는데? 이건가? 오케이. 이걸 보면 되는 거였군. 왜 지금 그걸 알려줬어요? 진작에 알려주시지. 고시나리를 뭘로 보고, 고시나리를 뭘로 보고, 고시나리가 그렇게 머리가 똑똑한 스트리머였으면 이렇게까지 고생을 안 했지. 누가 남긴 선물일까? 전에 자기가 똑똑하다고 했다. 그 게임의 한정이죠. 네, 나이다가 원신은 게임이 아니다. 왜야? 원신 게임 맞아요. 아, 그래도 오늘 5,000원 후원 받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좋아요. 원하는 게 들어있어? 워프 포인트가 있잖아?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못 깰 뻔했다 이거. 호기심의 포상이야. 손에 손잡고 일반 공격만 쓰시니. 아, 다른 공격 수도 있구나. 이것이 바로 지혜의 전당이야. 이게 다야? 아이템이 없잖아. 대치님에게 맡길게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가 발견한 보물이라고. 제가 조사해야 된다고요? 여기 뭐 조사할 거 많이 있지 뭐. 페이모는 게임을 얻게 해주실 분. 원신 역전 재판도 있어요? 진짜? 제가 공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맞은 거예요? 별거 아니지. 자, 공격하세요. 네, 공격하세요. 전부 다 보인다고? 움직이지도 않는구만. 움직인다. 하지만 움직이기 직전에 끝나버리고. 와, 안 죽잖아. 에너지를 채워. 아, 심판의 나라. 이거 전에 어디서 봤는데? 이 파멸의 유적 가디언 어디서 봤는데? 이거 저기 사막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내 월캐 할 때 사막에서 얘 봤던 것 같은데? 그때 얘가 던진다. 맞아. 한번 내가 봤던 것 같아. 우리 집에 놀러와. 얘 한 두 번 정도 더 회복할 텐데? 아닌가? 뒤통수만 보고 앞통수를 보자. 끝났네. 우와, 춥잖아. 나쁘지 않구만. 뭐야? 뭐지? 마치 뭔가 장애물 피하기 하듯이 피하는 것 같은데.
저만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슬프군. 다른 분들이 이미 즐기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살에 못 맡기기. 어, 야, 뭔가 시원하다. 뭐지? 뭔가 되게 시원한데? 다시 거기로 가야 돼요? 왜? 이쪽으로 다시 오라는데? 워프 찍었으니까 어쨌든 괜찮을 거야. 왜요? 오긴 왔는데. 맞나? 잠깐만. 맞아? 어, 가 맞네. 뭐야? 되게 뭔가 좋다. 뭔가 되게 좋다. 근데 길 잃어버리기 십장이겠다. 엘링크님은 어디 가시는 거야? 뭔가 진짜 되게 뭐랄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 야, 원신하기 잘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근데 내가 엘링크님 뭐 있는데? 따라가긴 하고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 뭐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저거 먹어야 되잖아. 속세를 내려볼지니. 안녕. 먹어주고. 분노의 바람. 야, 불이 진짜 다행이다. 속세를 내려볼지니. 진짜 이거 헷갈려. 이딴 건 너나 갖고 놀아. 이 사람 왜 책 표시 안 뜨냐? 책 표시? 아, 오케이.
이거 왜 표시가 안 뜨냐? 뭐 안 뜨는데? 뭘 안 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 그건 제가 따로 할게요. 네. 그냥은 안 되나 보네. 어, 이제 잡히님 있는 쪽 가볼까? 어차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잡히님 뭐하고 계시나? 우리 엄지님 뭐하고 계셔요? 아래쪽에 있는데? 아, 해류 때문에 거기는 못 감. 그래요? 야, 좋다. 뭔가 되게 좋다. 진짜 힐링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왜 안 돼? 오호. 야, 많이 있는데. 엘링크린 따라가가지고 시내는 다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와봐요. 지금 가도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님 잎이잖아. 잠깐만. 페르시아님 쪽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뭐 없으면 페르시아님 쪽으로 갈게요. 야, 근데 좋다. 와, 원신하기 잘했다. 원신하기 진짜 잘했다. 왔어요. 제가 왔어요. 제가 왔어요. 어디로 가면 돼요? 페르시아님 왜 가만히 있어요? 왔어요. 어, 왜 올라가시지? 아, 물고기가 어디 여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없는데? 난 좀 더 모험 좀 더 해볼래. 아, 폰타인. 야, 한동안 나 진짜 폰타인 이것만 하겠다. 진짜 와, 장난 아니다 이거. Thank you.
야, 이거, 이거, 야. 진짜 잘 만들었다. 야, 근데 아무 데서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폰타인 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배만 들어갈 수 있구나. 와, 진짜. 안녕? 뭐야, 이거는 깰 수가 없는가 보구나. 와, 장난 아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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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삼피님, 잠깐만. 야, 가야 되잖아, 저쪽까지. 가면 되지. 한 번에 끊어야 되는 거, 오케이. 좋다. 야, 폰타인 되게 좋다. 순환에 이끌린 구청객들이 도착했습니다. 누구야? 아, 부품캐? 와, 이 정도면은 저기 그거 돌릴 수 있겠는데? 잠깐만, 이것도 해버리자. 느낌이 60초 내에 복물선자. 이거 뭐야? 아, 이거 그거네. 오케이, 가자. 오케이, 가자. 앞에 애 먹었다. 됐다. 어딨어? 어딨어? 여기 있구나. 멋져? 아주 멋졌어. 워프 포인트 활성화. 야, 근데 자유도가 너무 높다. 야, 이거는 뭐, 야. 이건 지하 쪽에 있는 거잖아. 어딨다는 거임. 와, 근데 되게 좋다. 하루 종일 이렇게 있어도 심심하지 않겠다. 되게 좋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 뭘 기다려? 팔로잉. 어, 티엔님 되게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요? 티엔님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와, 이거 기다리고 계셨구나.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은 그거 한번 돌릴 수 있겠는데? 돌려볼까?
이거 268이니까 하나 죽일 수 있다. 좋아. 그냥 별거 아니지만 그냥 돌려보겠습니다. 그냥 나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나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안 나오네. 그냥 말고. 이제 누구 따라간 거 없잖아요. 이제 자유롭게 하면 되잖아. 야 근데 폰타인 장난 아니다. 야 여기가 다 수영할 수 있는 곳이란 얘기 아니야. 그리고 여기에 신규 몬스터도 있네. 야 폰타인 이거 진짜 장난스럽다. 뭐야 이 구청객들은 뭐... 아 진짜요? 여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야 멋지다. 야 이거 진짜 멋지다. 야 진짜 잘 만들었다. 야 칭찬한다 이거 진짜. 아 그래요? 와 좋다. 와 이게 그니까 폰신하다가 컴신으로 하니까 더 신선해. 컴신을 하니까. 이건 안 깨지는데? 오 회복된다. 오 뭐야 언제 깨진 거야. 자 이제 시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마무리하기 전에 저 이것 좀 맞춰줘요. 저기 예 성유물 아까 전에 성유물 얻었잖아요. 내일 또 내일은 다른 방송 있습니다. 잃어버린 이거 끼면 되나요? 공격력 18, 21.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낙원의 꽃을 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채팅해서 하시면 좋겠다. 몰라서 그래요. 이거 지금 검색이 안 되니까. 아 도금이었나? 아닌데 얘 못 껴야 돼요? 누각?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노각. 보스 하나 잡아보자. 잠깐만요 누각? 어 잠깐만 예쁘다고 하니까 잠깐 일단 예쁘다고 하니까 보겠습니다. 예 아니 여러분 제가 지금 예쁜 거에 환장을 하는 건 아니고 네, 보스를 잡자. 도대체 폰타인의 보스는 어느 보스일까 궁금해서 가는 겁니다. 절대 예뻐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잠깐 절대 예뻐서 가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샤피니 따라가죠. 절대 예뻐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가요 절대 예뻐서 그런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몰려. 이게 더 빠르다. 와 지금 하늘 날 수 있다. 야 자유도면은 야 진짜 폰타임만은 좋다. 야 나중에 야 폰타임보다 다른 맵 더 나오면 이거 되게 재밌겠다 진짜.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아니에요 샤시미라니요. 어 뭐야 어디? 쟤는 봤어.
다 같이 잡지 않으시겠습니까? 멋지다. 근데 이 노래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이 노래 공격 걸면 안 되지? 말이 안 걸리는데? 왜요? 어디 어디 어디? 아 내려. 어. 쟤 싸울 수 있구나. 아, 지명했고 보상 물자가 달라집니다. 어, 이해했어. 뭐 어떤 걸로 도전해야 돼요? 뭘로 도전? 아, 리넷이 위에 거 필요해요. 아, 진짜요? 근데 리넷 안 뽑을 건데. 일단 해보자. 아, 리넷이면 개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리넷이면 개인가? 나 혼자 싸우는 거예요? 아니지, 깜짝이야. 분노의 바람! 맞아, 리넷. 제가 누굴 얘기하려고 했던 거? 남자의 마술사 얘기하려고 했던 거. 속세를 내려볼 증이. 죽고 싶어 간장의 끝. 일천한가. 과학의 힘이야, 대단해. 내가 몇 개 있지? 41개. 한 번 더 할 수 있다. 한 번 더 할 수 있다. 고민거리가 생긴 거야? 내가 같이 고민해 줄게. 아,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똑같이. 많을수록 좋지. 워퍼 어디 있어요? 워퍼 어디 있는데? 바람이요. 다른 거 잡죠. 여기 있다. 찾았다. 내려. 공노의 바람.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속세를 내려볼지니. 내려. 공노의 바람. 이제 실제 방종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바람이요. 아, 오페라 하우스도 들어가줘요, 진짜요?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다인으로 복수점은 업적 깨짐. 아, 진짜요? 어디 속세를 내려볼지니. 히읗. 내려. 최근 날 잠시만 기다릴게요. 춤 안 춰? 어디 갔다 와야 되나? 참고 데이터는 많을수록 좋지.
자, 엘링크님 따라가 보자. 왜?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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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새 보스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분노의 바람. 근데 진짜 장난 아니다. 뭔가 현대 그런 느낌이 엄청나게 들긴 하다. 현대적 느낌? 오옹. 어딨다는 거야? 아직 못 먹나 보네. 폰타인이다. 맞아요. 폰타인이에요. 너무나 좋아요. 어, 자유도가 너무 높다. 진짜. 어, 저기 워퍼 있다. 이거를 얘네한테 가면은 에너지를 회복을 한답니다. 이제 에너지 꽉 차있죠. 회복이 안 되고. 노래 때문인가? 어, 굉장히 뭔가 심적으로 고향감이 드는데? 이게 더 빠르지? 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속세를 내려볼지니. 자. 왕왕왕왕왕. 어, 저건 이나즈마 거다. 나 저거 이나즈마 거 얻으려고 지금 열심히 월캐 하고 있는데. 월캐래. 저기 그거 하고 있는데. 넵! 아주 좋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또 월캐 하면서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야, 할 거 되게 많다. 뭐야. 깜짝이야. 분노의 바람! 질풍을 따라 따라 잡는 잡습니다. 역시 따라오라고 어디 잠깐만 이것만 찍고 갈게요. 나중에 왜 내려 여기 근처에 있는데. 아, 여기 위에 있나 보구나. 사람이요. 아, 화요일님 수고하셨어요. 계속 어딘데요? 아, 나중에 관광 다시 해야겠다. 관광 되게 좋다. 야, 이거 이제 저기 혁계의 추천자에서 제 폰타인 거 다 나왔겠다 보면은. 야, 그거 꾸미는 사람들 되게 많겠다. 내려. 엘링크님은 따라가야게. 아, 폰타인 성계는 아직 없습니다. 아, 진짜요? 어디 계신가? 어허.
달려가는 모습 보기 좋고요. 속세를 내려볼지니.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여기 바로 수영하면 바로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아니 이 녀석은 누구지? 자. 처음 보는 볼수구만. 어허, 자 엄지님 오세요. 핑크랩 잡아줍니다. 핑크랩 먹자. 이게 뭔가 방어 그게 있는 것 같은데. 분노의 바람. 약점이 뭐예요? 그인가? 아니야. 상의 약속. 오, 좋아. 좀 떨어지고. 왜냐면은 아침에 시작했는데 10시부터 시작하면 바로 죽거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방송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잠깐만요. 아니 내가 너무 쌀쌀해. 네 말씀하세요. 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겠지. 야 폰타인 진짜 장난 아니다 근데. 말씀하세요. 네. 심심. 여기도 다이니와 먹을 수 있는 상자가 있는데 먹고 방송하실래요? 아니요 이제 그만해야 돼요. 다음에 또 다이나면 되죠. 다음에 또 기회 있어요. 이거 진짜 나 뭐 해야 되는지 더 이상은 안 돼요. 지금도 시간 오버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기대 안 하고 그냥 기대만 하면 들리면은 색깔 안 바뀌고 바뀌었네. 빗물배기 뭐야? 본타인이라고 나온 거야? 그냥면 노란색으로 나오지겠어.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가? 왜 자꾸 보자 그래요?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66 67 68 68. 두 번 남았네. 숫자가 괜찮게 나왔네. 그럼 오늘도 계속해서 땡땡이나 쳐볼까나? 이른 컨디션이 좋은 날에 한꺼번에 해치우자고.
두 번 남았어요. 그나저나 바람도 잠깐만. 언젠간 막다른 곳에 막히듯이 세상에 순수한 자유란 없어. 난 변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 누각이라 했지 아까 전에. 속세에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 누각으로 바꾸면 누각으로 바꾸면 된다 이거죠? 네. 좀 쉬어. 원소 충전 효율이 낮겠지? 근데 이것도 충전 효율 괜찮고 공격력까지 그대로 올려주는데 방어력까지 있으니까 이걸로 교체하는 게 낫겠다. 거칠에는 됐어. 아니요, 억지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도 우스꽝스러우니까. HP 이건 별로고. 치명타 확률. 뭐 치확을 올리는 게 낫나? 이거 좀 괜찮다. 대다수 사람들의 일생은 그로 적어도 겨우 몇 줄이야. 따분한 이야기들 뿐이지.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 공격력 4.7%, 공격력 5.7%. 아니요, 반석. 원소 충전 효율이 낫겠지? 형상을 남기리, 주술. 뭐야? 에헤이. 광고, 진짜 나쁜 광고. 치확이 낫겠지? 네. 이거를 일일이 눌러준다는 게 좀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아, 이거는 어쨌든 내가 나중에 하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됐어.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폰타임 굉장히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야. 다음번 원신을 기대해 주길 바라면서 고스나리 열심히 키워서 더욱더 원신에서 변하지 않는 것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종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 수고 많이 하셨고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 꼬방. 잘 자요. 꼬방. 네.